전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금전은 네. 오늘 올릴 수 있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아 그게 전문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이 피부 표현이 중요해요. 질감이 찰지고 네. 그리고 좀 광택이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메말라 보이지 않게. 왜 우리 금이라 그러면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골드나 이렇게 피치, 베이지 이런 계열을 제가 많이 쓰는데 네. 이마부터 해서 피부 표현은 이마, 네. 관록궁이라고 해요. 네. 이마, 그리고 미간, 명궁, 인당이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복도궁, 관자놀이, 그리고 턱까지 해서 오악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산이에요. 올라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이 빛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다 펄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눈썹 같은 경우는 제물운을 올리려면요. 사실 약간 일자로 사선이 살짝 들어간 지금처럼. 근데 자기 눈썹 기준이어야 돼요. 자기 얼굴형에서 사선이나 일자형 각도를 잡으셔야지 너무 벗어나서 인위적인 건 맞지 않아요. 약간은 남성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골드 계열이나 난 너무 노란 골드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피치, 베이지를 이용을 해서 음영을 같이 주면서 이 끝을 어둡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눈꼬리 부분에. 어둡게 막 칠하시는 분들 있죠. 네. 금전은 끝이 안 좋아진다고 본다고요. 네, 그래서 골드나 피치 계열 약간 오렌지빛 섞인 게 어울린다. 네, 골드가 사실은 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노란빛이 들어가는 걸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관자놀이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어? 일자로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실제 금전은 좋게 하는 경우는 어떠냐. 금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보통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선다든가 큰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죠. 애기처럼 이렇게 바르고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 귀 사이 있죠. 얼굴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약간 둥글려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해서 피치 계열로다가 해주시고 네. 피부톤에 따라서는 약간 핑크를 섞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피부가 만약에 많이 검으신 분들은 오렌지빛을 살짝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둥글려 사선이 잘 맞다.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선이 또렷한 게 좋아요. 그래서 립라이너를 요즘엔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정말 나는 사업을 하고 금전을 많이 벌어야겠고 네. 이러신 분들은 내 입술하고 똑같은 라이너 색깔을 찾으세요. 입술이 약간 장밋빛으로 붉은기가 도는 거 새빨간 게 아니라 약간 붉은기 도는 느낌이 있어야 금전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메이크업으로 가능해요. 저 입술 하니까 갑자기 입술 궁금한데 요즘 연예인들 중에 입술을 네. 새까맣게 하거나 아니면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운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니 잠깐 잠깐 하는 거는 그리고 연예인은 좀 별개로 우리가 봐야죠. 아 그래요? 사실 입술을 검게 연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입술 검은 게 뭐예요? 저승사자! 아 입술이 검으면 사실 네. 좋지는 않아요. 붉은기가 도는 게 좋고 네. 일대 1.5대 아랫입술이 2인 게 가장 이상적인 입술이에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가 너무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은 네, 한 35도 정도에서 30도에서 35도 정도 올라간 입술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입은 이게 하늘이라고 치고 하늘에서부터 미간을 통해서 들어온 걸 주머니에 담아서 내 걸 채워나갈 수 있는 내 재물 창고나 큰 집의 그릇. 그래서 입술 끝이 쳐져 있으면 내려가겠죠. 그리고 입술이 붉은 기운이 약간 돌아야 된다. 새빨간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손님 중에서도 그렇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인상을 메이크업을? 지금 이 무당하고요? 네. 아니 짚어주기만 했지 메이크업은 안 해주는데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눈썹을 좀 이렇게 바꾸라든지 머리를 심으라고 얘기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시집 간다고. 근데 이게 제가 무당 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분 결혼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그거 하고 나서 시켜보세요.